지금 5대째 이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조선의 선비들 문화에서 가장 보시면은 지금 관모라고 하는 이 갓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아마 그 옛날 회화나 그림들 보시면은 갓을 다들 쓰고 있죠. 그러면서 또 보면은 방 아닌데도 갓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들이나 아니면 그때 남성들이 갓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그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들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아니면은 절대 벗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회화들 보시면은 이렇게 갓을 쓰고 있었고, 갓들 보면은 지금 되게 형태들이 다양하죠. 갓일은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갓을 완성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조그마지만 이런 양태를 만드는 장인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총, 말총을 가지고 모자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모자장, 양태장이 있고, 저희는 이 두 재료를 형태를 만들어서 위에다가 아까 제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씌우고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장입니다. 우선 대나무 작업하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축사될 때 보시면 위에를 대나무의 성질이 고든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게 한 마디입니다. 그 한 마디를 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이 끝에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를 금을 줍니다. 그 금을 준 거를 가지고 칼 위에서 살살 내리면서 죽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죽사를 가지고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 조선시대에 다양한 모자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모자를 지금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골이 필요한데요. 이 골에다가 편잣대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죽사를 하나하나 붙여서 만듭니다. 그래서 모자는 엮어서 만들지를 않고요. 죽사를 하나하나 붙여서 만들고, 지금 붙이는 방식이나 그런 거는 보시면은 그냥 그 죽사를 붙이는 것 같은데요. 벌써 이 위에는 아교가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교를 칠해놓고 건조를 어느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열과 습기로 해가지고 붙여 나갑니다. 저희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작업은 망조제, 그러니까 그냥 그 철조망 알죠? 방충망. 방충망처럼 그냥 격자 형태를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조선시기 때 가장 그냥 일반적인 그 중모자의 형태예요. 그래서 갓 제작 방식에서는 지금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금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나무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게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 놓고 이 모자 작업을 먼저 끝내놓고 모자 작업에 밑둘레에 붙이는 이 대나무를 크기를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트집 잡기를 하거든요. 지금 뒷부분에 먹칠을 해가지고 아교를 약간 좀 눅눅하게 좀 만들어 놔야지 형태를 잡을 수 있어요. 양태 안쪽부터 형태를 이제 잡아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작업할 때 그 인두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제 세면은 홀라당 타고 아니면 너무 열이 없으면은 이 형태가 또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나오면서 형태를 또 잡아주고요. 이렇게 트집을 잡고 나면은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철대라는 걸 붙이거든요. 옆면을 사선으로 좀 쳐줍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쳐져가지고 이 양태가 트집 잡힌 게 딱 안착될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해놨고요. 그 위에다가 아교를 벌써 올려놨습니다. 아교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물처럼 된 걸 바로 칠해가지고 붙인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고요.
열에 의해서, 열이랑 습기에 의해서 붓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해놓고 조금은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침으로 발랐잖아요. 침으로 이렇게 발라서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열로 그 열로 붙여줍니다. 제가 한 뺨 정도 남겨놓고 그 마무리를 하고요. 원래는 이 버랑이라고 하는 이 위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 제가 대나무 편 같은 거에도 아교 칠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아교를 빨리 좀 그 빨리 좀 굳혀줘야지 되거든요. 너무 냅두면은 이게 수분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제가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화로 위에다가 버랑이라는 걸 걸어 놔가지고 이 위에서 건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좀 건조를 시켰고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 앞에 있는 이 얇은 사, 그러니까 명주로 된 짠 이제 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붙여지면은 이제 포리,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왼쪽에 지금 하시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이제 명주 실이 붙어지면 사림류의 갓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태에도 붙이지만 모자에도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양이 축소시키는 거니까 이 크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명주 실을 하나하나 입혀요. 축사는 이런 걸. 그래서 가시 하나 완성되려고 하면 포립 종류 같은 경우는 완성하는 데만 열흘 정도 걸리고, 이런 사림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상. 그리고 이게 양태가 좀 창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그거 이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먹칠이, 아교칠이랑 먹칠을 해서 또 굳혀놓고 마지막에 먹을 또 진하게 또 칠한 다음에 오칠을 세네 번 정도까지만 하면 갓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 계속 사람의 손이 계속 가야지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저희 지금 다른 거 작업들 계속 할 건데요.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얘기하시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사로 하는 건데 갓 중에서는 최고의 진의 갓이고, 그 다음에는 죽사. 똑같이 이제 그 위에다가 실이 아니고 대나무 실을 또 놓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그 인터넷이나 그런 거 찾아보면 갓 하면 갓 종류에서 뭐 진사립, 음양사립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 명칭 자체가 64년도에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때 그 명칭이 나왔고요. 조선 시기 때나 고려 때는 그냥 이런 갓들을 다 사림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림류, 포리 아니면 마미면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빨간 갓 위에다가 그 말총이 다 올라간 것들이 그렇게 이제 됐고요. 약간 좀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음양사립이나 그런 게 이제 조금 그 신문이나 그런 데 나오는데 조금 명칭 자체가 이제 많이 좀 혼돈이 왔습니다. 예, 방수랑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오칠 자체를 하게 되면 그 얘네들이 다 저희가 아교만 해가지고 붙였잖아요. 근데 아교는 여름에 되면은 좀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습기가 많으면. 그러니까 오칠을 해가지고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